저 아는데 또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네요. 김진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와 이야기 창의 랩의 김진아입니다. 저희는 약한달 정도 이렇게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실험할 수 있을까? 저희도 많이 고민했고 엄청 헤맸거든요. 아까 안개 속을 걸어 다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좀 헤매다가 저희는 도시 안에서 같이 밥을 한번 지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밥을 지어보자 하면 바로 쌀로 밥 지으면 될것 같지만 저희는 도시에서 논부터 만드는 것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쌀밥이 식탁에 오르는 과정은 자연과 생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이 1년에 1,000만 관광객이 왔다 간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주 한옥마을 한 가운데 아주 작은 3평의 구들장 논이 관광객,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 그리고 우리 랩의 스스로 안에서 어떻게 생태적으로 감각하고 사유하고 느끼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님들과 함께 했어요. 독립 큐레이터, 퍼포먼스 예술과, 미학자, 드러머, 대금 연주자, 피아니스트, 농부, 음식 교육가. 되게 다양하죠.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낯설었습니다. 많이 낯설었고, 사실 서로 너무 많이 달라서 서로가 무슨 말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설명해 주세요.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도 많이 있었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비트 이야기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저희 랩이었는데, 그랬던 저희가, 이제 좀 결을 맞춰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삽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 힘든 일 하고 나면 서로 끈끈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주에서 하다 보니까 새벽 일찍 뭐 빠르면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뭐 전주로 출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도착하면 또 삽질하고 돌나르고 네,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난 지금 이렇게 제일 많이 아, 고되다. 너무 고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던 이산 작가님인데 이렇게 힘든 일 하나 다 같이 겪어내고 나니까 이제 좀 아, 우리 팀인데?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쌀밥 짓기 실험은 2월의 시작부터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실험이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록집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로 13일에 끝내고 원고를 그날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책이 완성이 됐는데요. 전주 한옥마을 사용자 공유 공간 플랜 C에서 됐어요. 아까 민철 선생님도 왜 광주가 아닌 전주냐 이런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전주 플랜 C에서 하게 됐는지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플랜 C 시작자 이산 작가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 영상을 통해서 2월 3일, 6일, 7일 총 3일간 구들장 논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 영상으로 보실게요. 틀어주세요.
빠르는 누군가고. 되나? 상하시는 대로 해보십시오. 뭐라 안 나도 잘 안 끝났어. 아, 나 아까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은 저희 랩의 대금 연주자이신 유태선 작가님께서 직접 작곡하고 연주까지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구들장 논을 완성하고 나서 13일에 전시 오프닝을 했습니다. 한복 입은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이런 모습이 되게 진풍경이더라고요. 전시했던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농사지을 토종쌀들 관련한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토종쌀들을 직접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맛으로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하영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신 씨앗 관련된 전시도 했고요. 그리고 농부 막동이 토종쌀 자연농으로 짓는 모습들, 또 우리가 구들장 논을 만들었던 과정을 디지털 액자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규 피아니스트 분도 저희 연구진분 중에 한 분인데요. 구들장 논을 바라보면서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고 관광객분들이 또 소리가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러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주가 맞춰졌고요. 그 옆에는 저희 생태예술운동 선언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도록집 앞에 보시면 페이지 40 정도의 생태예술운동 선언문, 저희 이선 작가님께서, 미약하시는 이선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들었을 때 반응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친구도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 초등학교 친구가 삽질은 하면서 이렇게 흙은 만지면서 근데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동영상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유튜브 시대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또 지나가시면서 이게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논이에요? 그러면 와 미니어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미쳤나 봐. 그리고 또 좀 앳되신 분들은 진짜 논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논을 만들어요 하면 근데 논이 뭐야 하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논이 뭔지 모르는 거가 좀 희한한데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13일 전시 당일에는 질문들을 좀 던졌는데 도심 속 논농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오키오키 논농사는 우리의 미래다. 오키오키를 왜 붙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해요?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특이한 생각, 새로운 발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논을 들여다볼 거라 생각하니 흐뭇하네요. 이런 반응들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쌀밥을 짓는 우리 연구원님들 목소리로 저희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네, 이산 작가님으로부터 저희 작업이 왜 플랜시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도시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재료들을 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산입니다. 네, 저희도 처음부터 여기에 뭐 구들짝 논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단 시작은 막동님의 막동정미소에 방문하면서 거기서 구들짝 논을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이걸 이 저의 랩의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해보고 싶다,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이제 저 사용자 공간 플랜시라고 하는 공간에 저게 왜 만들어졌냐를 설명하려고 하면 플랜시에 대한 설명을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용자 공유 공간 플랜시라는 이름을 저희가 붙였고요. 저게 2017년에 저 집은 100년 정도 된 일식 가옥이거든요. 이 일식 가옥의 주인이 이제 저의 친구였고, 근데 그거 사실은 이제 그 2017년에 저도 알게 됐고, 그런데 그때 그 저의 친구가 저게 거의 이제 폐가처럼 비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건물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한옥마을에 잠깐 언급하자고 하면 현재 공시지가로 한 13억 정도 되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지인에 의해서 이 공간을, 그러니까 한옥마을 전체를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되게 상업지역으로 바꿔져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그리고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실내 공간들이 그래서 아주 큰 공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작자로 그냥 부르고 있고요. 이걸 이용하는 방식은 공모나 신청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일 정도의 기간 안에 내가 언제 사용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메시지나 전화, 뭐 DM을 보내면 즉각적으로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에 따른 일정의 그 뭐랄까요? 대관료의 개념은 저희가 기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약 7년,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 한 지금 이 프로젝트, 구들짝 논 만들기 프로젝트가 73번째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들짝 논이 왜 그 옆이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글쎄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막 하다, 이제 도로에 사용하긴 했지만, 그 예술의 어떤 범위라고 하는 걸 좀 특정 짓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자 공유 공간이라고 제가 붙였던 건 이 건물이 그냥 단순하게 장소 내지는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내지는 하나의 행위자로서 기능하길 바랬고, 거기에 구슬장 논이라고 하는 행위자가 또 하나의 행위자가 일정 정도 잡종 결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네, 목적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사용자 공유 공간 왜 구들짝 논을 만들게 됐는지 이유일 것 같고요. 어려웠던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차량들 이동하기, 흙이나 돌 이거 구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논에 필요한 논흙을 도대체 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일단 처음에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다행스럽게 저의 지인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논흙을 일정 정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됐고요. 아까 영상의 중간에 나오는데 어디 공사하는 가서 그 돌을 주워왔잖아요. 그 근처에 다행히 그날 갑자기 어떤 우연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뭔가 이렇게 막 하다가 거기에 돌이 있다 그래서 막 그날 바로 가서 주워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농부 막동인데요. 농부 막동은 논농사를 만만하게 보길 원하는 농부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논을 만만하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논이 아니고 왜 구들짝 논이에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막동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을 막동을 쓰고 있고요. 맑은 똥의 준말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 벼농사를 체험한 한 친구 중에 한 친구, 아, 그 친구가 농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한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켜서 오후 한 3시까지 일을 시켰더니 그 끝나고 나서 농부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깊은 좀 반성을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농부로 살고 있는 저도 안 그래도 관심도 없고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러다가는 진짜 행복하게 못 살다 죽겠다. 그래서 논을 어떻게 좀 만만하게 할까 해서 규모들을 좀 줄이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는 거를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붙어서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구슬장 논까지 같이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뭐 하나 있었나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 네. 네. 왜 구들장 논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냥 논을 만들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청산도를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검색으로 해보시면 청산도 구들장 논 하시면은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이기도 하고요. 한국 중요 농업 유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농부이기 때문에 농부들의 아이디어로 하나의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구들빵 아시죠? 다들 불 떼가지고 이렇게 연기 나오는 거. 등 안 지져 보셨어요? 한 번 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아무튼 불을 떼면요 연기가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그 가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뜨겁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돌을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해줘요. 근데 그 연기가 이제 흐르는 그 공간이 구들장 논에서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들장을 얹어서 거기에 이제 흙을 넣어서 물을 좀 최대한 잘 받을 수 있게끔 한 건데요.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구들장 논을 한 거고 또 이제 이뻐요. 돌로 채워놓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다 조금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질게 해보고 싶어서 네 구들장 논이 제 적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다가 논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 천수답이거든요.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을 채운다는 관점에서도 보면 구들장 논이 그 의미들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구님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뭐 영상 보면 그냥 뚝딱 만든 것 같잖아요. 쉽게. 근데 또 그렇진 않았거든요. 안 쓰던 근육 쓰다 보니까 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구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랩장님 통해서 광주문화재단에서 한 6가지 프로그램 중에 요리와 이야기라는 팀을 맡았다. 뭘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뭐 맛있는 거 음식 만들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을 할 줄 알았는데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고요.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미학자 그리고 행예술 아티스트 그리고 농부님 그리고 음식과 요리를 가지고 직접 전시하시는 미술 아티스트 그리고 그걸 또 설명하신 큐레이터님까지 있다 보니까 그냥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 음악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나름대로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까지 결제를 해서 다큐멘터리도 보고 한 달에 13,500원씩 네, 결제가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들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너무나도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는 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네, 저 미소는 가짜고요. 카메라 되니까 그냥 웃었습니다. 예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낯설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플래시 장소가 밭전자의 딱 한가운데입니다. 한옥마을의 정말 한가운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왜 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위가 예술의 한 행위로 봤고, 이 자리를 비로소 그 우리 수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는, 경계 없는 상상과 실험을 하자고 해놓고서는, 저희가 전주 한옥마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 강주에서만 가능해요라고 말을 했으면은 너무 서운했을 텐데,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끝나고도 뵈시게요, 사군님. 네, 사실 저희도 이 작업하면서 정말 질문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쌀 농사를 짓는 행위가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예술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관련된 철학책들 추천해 주시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스터디 진행해 주시고 또 생태예술 선언문 써주시면서 저희한테 용기를 주셨던 이선 미학자님이 계십니다. 말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노동은 했는데 이게 왜 예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이제 생태예술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생태예술 운동이다. 라고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운동, 생태 운동, 환경 운동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생태적으로 감각하고 느끼고 사유하는 삶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삶의 양식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면 생태 예술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린 생태 예술 가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요. 그리고 구들장 논도 만들고, 이제 쌀도 짓고 밥도 같이 지으시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시 제목이 쌀, 밥, 짓기인데요. 이 전시 제목의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이하영 큐레이터님이시거든요. 이하영 큐레이터님으로부터 우리 전시 제목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볼게요. 저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쌀밥 짓기라고 붙인 이유는 짓기라는 말 앞에 항상 소중한 것들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옷 짓기, 글 짓기, 미소 짓기 다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쌀밥이라는 중요한 걸 지어보자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고 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 활동하면서 다른 보러 오신 분들께서 굳이 왜 하냐고 이런 말들을 해주셨는데 아까 랩장 선생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걸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번 수고스러워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모내기와 추수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승규 피아니스트 연구원님은 오늘 자리를 하지 못했고요. 유태선 대금 연주자님은 아까 보셨듯이 그 영상의 음악을 작곡해 주셨어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왜 사진을 저거를 사용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분명히 좋은 사진 드렸거든요. 연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는 사진 드렸는데 아마 이 랩에서 활동한 사진이 아니라 저걸로 사용하신 것 같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네요. 네. 네, 사실 저는 이 랩 참여했을 때 되게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 끝났대요.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여섯 개 랩이 충실하게 그런 어떤 원칙을 잘 지켜서 좋은 작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